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 생활의 슬통이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PDF 용량이 클 경우에 이큰 PDF를 용량이 작게끔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PDF 용량 줄이는 방법을 슬기로운 통계 생활에서 알려드리냐고요? 바로 사륜함 패키지와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통계 생활에서는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 영상들을 정기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통계생활 홈페이지에 가셔서 초기 설정 및 꿀팁 모음집 강의를 이제 무료로 등록하신 다음에 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곳을 통해서 영상과 관련 자료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RPDF입니다. RPDF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 보이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하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인스톨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어그리, 동의 누르시고 인스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러그인인 문자인식 OCR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의 RPDF 버전과 같은 버전을 설치를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인스톨 파일 누르시고, 동의 다 누르시고, 네, 동의 안 하면 뭐 설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그리까지 다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RPDF와 OCR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샤링겐 PPT를 한번 닛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닛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HTML PPT 파일을 얻게 됩니다. 네, 사륜한 PPT 파일은 언제 봐도 되게 깔끔하죠? 이 PPT 파일을 저희가 PDF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샤링겐 빌더 패키지에 있는 빌드 언더바 PDF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인쇄가 됩니다. PDF가 인쇄되는 중이니까 해당 폴더로 가봅시다. More 버튼 누르시고 Show Folder in New Window 누르면 탐색기장이 뜹니다. 그 다음에 PDF를 열어보니까 PDF 용량이 19메가나 되네요. 너무 큰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RPDF를 사용을 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면 보시다시피 프린트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구 메뉴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PDF 최적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압축률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설정을 해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압축을 했는데 195KB로 줄었네요. 정말 많이 줄었죠? 높은 압축을 하면 사실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해상도가 조금 낮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프린트용으로는 이 정도 퀄리티면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기 아주 부담이 없죠. 이제 X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나오는데 그냥 저장하면 압축 끝.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